저는 PPT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왜 준비를 못했냐면 만들 줄 몰라요. 근데 애터미스 합은 잘해요. 만들 줄 몰라도 성공은 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뭐가 떨어진 거야? 어머, 큰일 났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한 할머니, 스타마스터 이향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붓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다 성공할 상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최하 임페리얼. 예, 저도 임페리얼 갈 거니까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들이 막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는요 너무 가난해서 뭐 벽도 뭐 찢어지고 천장도 찢어지고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사실 뭐그 찢어지고 막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옛날에 그러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웃기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일찍 아이들 3남매를 데리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끼니도 힘들 정도로 딱 힘들 때가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난의 사슬이 뭐 쇠사슬보다 더 질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장녀로 그것도 5남매. 그래가지고 딸이라고 또 장녀라고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67세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딸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 설득에 그냥 학교도 안 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앞에 놓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부모님이 들여가서 일하고 오시면은 저를 매도 때리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생들 보살피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뭐 이렇게 우물이 없으니까 물을 조그만 양동이를 사다 주면서 그걸 이고 다니면은 정말 반은 물을 흘려요. 그 물을 이고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고 빨래를 하고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살았어요. 그 시대에. 우리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구 성전면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는 뭐 가난한 집들이 여러 집 있었어요. 저만 가난한 게 아니고 저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제주도를 가가지고 요식업에 손을 대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 친구는 정말 그때 당시 허물어진 방도 없어갖고 새빵 방 하나 얻어가지고 칠남매가 아들만 일곱이어갖고 칠남매가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고구마를 찌면은 그거 몰래 숨겨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주고 먹으라고 배고를까 봐막 그러면서 갖다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성공을 진직했어요. 요식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참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 키도 조그맣고 못 먹어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정말 호롤단신 혼자 제주도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뉘우쳤고 깨달았거든요.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맨날 진짜 아이들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덜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누가 나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보아하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 여자 돈을 빌려줬고 언제 받아? 받을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외면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파도 들어 누울 수 없다. 하루도 쉴 수 없다. 나는 나가서 내일 걱정거리를 해결해야 되고 먹을 거를 애들 먹을 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저는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면 나 그것도 했어. 그러면 너는 도대체 안 해본 일이 뭐니? 내가 돈이 된다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안 해본 일이 진짜 없다.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라는 건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정도로다가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누구냐면 이재열 총장님이세요. 예. 동생이 저를 보고 누나 화장품이 좋은 게 나왔는데 한번 바꿔 써보지 않을래? 그래서 야 바꿔 쓰기는 나는 화장품도 안 쓴다. 화장품은 나한테 사치다. 화장품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다단계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 정신 차려. 네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네 하던 일 열심히 해도 살기 힘든데 무슨 다단계야. 누나가 과거에 다단계 했잖아. 다단계를 제가 몇 년 동안 한 네 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갖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을 텐데 그 다단계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또 신용불량자까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카드를 많이 만들어줄 때였어요. 뭐 한 90년대? 예. 네. 그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딸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20살이 딱 갓 넘으니까 카드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카드를 여러 장씩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만들어 온 게 너무 신기하고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나의 재산 같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다단계를 다니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무슨 다단계를 처음 했냐면은 우리 딸이 하도 힘드니까는 학교를 다니다가 고3 때인데 다단계에 끌려갔어요. 자석료 다단계. 응. 숙민산업이라고. 거기 가서 얘가 안 오고 저녁마다 늦게 오고 새벽에 도망가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알바를 다닌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그래갖고 제가 쫓아갔어요. 밤에. 엄마 우리 회사에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밤 11시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제가 찾아간 게 저기 삼성역 3번 출구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거기서 뭘 하는지 아주 그냥 훈련이 잘 돼가지고 목소리가 그 밤 11시에도 잠잘 생각도 안 집에 갈 생각도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저도 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는 다단계를 몰랐어요. 다단계를 몰라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이 밤쯤까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군기가 잡혀가지고 군기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 이러고 보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기다리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 니더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저를 안으로 안내를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홍담이 엄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아,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최고의 비즈니스를 지금 딸이 만나갖고 하니까 기대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타파웨어라고 이제 제가 한 13년 동안 아이들 어릴 때 타파웨어라고 그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에 공장이 있고 무공예 그릇인데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게 김치통 하나에도 3, 4만 원, 5만 원 그 정도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13년 하면서 영업을 잘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 13년 하다가 제가 외국도 많이 다니고 또 제 나름대로 막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뭐 주위에서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 딸이 그 니더한테 한 거예요. 담니는 니네 엄마만 모시고 너네 네 인생 끝난다. 너는 할 일이 일을 안 해도 괜찮아. 네 엄마만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그러길래 그 다음날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다단계가 뭔지 모르고 그래갖고 애들이 막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는 제가 안쓰러워갖고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 같은 생각에 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아주 그 니더라는 젊은 애들이 미소를 짓고 그냥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식구처럼 막 같이 그냥 내가 사업자처럼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사업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거예요. 370만 원만 가져와서 자석류 한 세트만 사면은 이 사업은 끝난다. 그런 사람을 몇 명만 모집하면은 끝난다. 뭐 돈 버는 거 쉬워요. 근데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공짜로 돈을 버는 데가 어디냐.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냐. 그거 투자하고 버는 거는 진짜 작게 투자한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며칠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카드 그때 카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어갖고 자석료를 샀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애들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에 가서 저 혼자 작년부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어른들을 제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카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리고 미팅을 뺑뺑이 돌려갖고 미팅을 해요. 이 사람 카드 나올 때까지 카드 안 나오면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저도 작전이죠. 그 사람들을 사업을 시켜야지 카드를 긋게 해야지 제가 돈을 버니까 저도 해야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카드가 없는 거예요. 현금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옆에서 리더가 아 이양수 사장 카드 있잖아요. 담니 카드도 있잖아요. 카드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빌려주라고. 빌려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몇 사람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제품을 끌고 가갖고 구매하자마자 포장을 다 뜯어갖고 포장을 뜯으면은 오픈하면은 이게 반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집에를 끌고 간 그 산더미 같은 자석료를 끌고 가면 집에서 뭐예요? 와이프가 아니면 또 남편이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냐고 그러면 또 순진하게 얘기하면은 당장 갖다 주라고 누가 꼬셔갖고 데려갔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자석료가 한 10개는 쌓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그게 뭐예요? 제가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자석료를 갖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친정집에 엄마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동생도 하나 이동생도 하나 그러니까 이재일 총장님이 전번에도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누나가 두 누나가 매형까지 우리 여동생 있는데 그 남 제부까지 이제 제가 데리고 와서 애터미를 했어. 아니 그 다단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두 누나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자석료를 하도 사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아버님 드리고 우리 주고 그래갖고 이사 갈 때마다 그걸 며칠씩 끌고 다닌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좋다 그래서 끌고 다녔는데 아깝지만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무거워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제가 또 다른 다단계를 우리 여동생이 저를 또 언니 다른 일 하자. 우리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뭐 마케팅도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보자.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갔어요. 주수도 하는 데도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몇 바퀴를 돌고 내가 여기서 스폰서인데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동생이 저쪽 가서 알아보고 자기가 스폰서하고 내가 또 파트너로 따라가고 또 이제 또 저기서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내가 가서 저기 알아보고 내가 또 스폰서하고 동생이 파트너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동생이 스폰서하고 내가 파트너하고 그 짓을 몇 번 하다 몇 년을 하다 보니까요 둘이 다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제가 동생 우리 동생이 우리 이재 총장님이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제품 좋고 싸니까 누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할 짓이 없어서 또 너 다단계 하려고 그러냐? 누나가 다단계 갖고 꼴이 어떻게 됐냐? 내가 진짜 다단계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고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이 벌벌 떨고 막 이 산적 같은 놈들이 담탐한 담 넘어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뭐 TV도 쓰지 마라 뭐 냉장고도 붙이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제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단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저를 보고 누나 화장품만 바꿨어. 야 화장품 나한테 사치야. 들이대지 마. 나 있잖아. 진짜 싫어. 너도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랬는데 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식자재 납품을 했어요. 또 나중에는. 이재열 총장님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할 게 별로 없으니까는 벌어먹고 살으라고 이재열 총장 거래처 몇 군데 주면서 식자재를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운전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식자재를 하려고 하는데 식자재를 하고 있을 텐데 저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제품 때문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계속 화장품을 들이대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누나 이리 봐봐. 재밌는 영상이야. 한번 봐봐. 그러길래 영상을 보여주는데 뭔 얘기예요? 그 원자리 우리 최근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500배의 성분을 넣어서 100배가 좋아진 화장품. 획기적인 화장품이라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뉴스에 나온 건데 그걸 보는데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화장품이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다고? 내가 그러면서 얼만데? 그랬더니 동생이 웃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서 아 누나가 이 영상 하나로 낚였구나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야 그 화장품 얼마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날 보고 한 세트에 그때 얼마 27만 원이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세트 6종 세트 27만 원이라 그래도 싸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싸다고 그랬냐면 설화수를 제가 또 한 3년 동안 방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요. 설화수보다 훨씬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웃어요. 우리 누나가 이 가격에도 웃는 거 보니까 넘어왔다. 그러면서 사업 시키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제품을 누나 사실 이거 한 박스에 여섯 개 든 게 76,500원이야. 이 소리 하는데 야 한 개 76,500원이지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한 박스에 76,500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더페임 나오기 이전에 스킨케어 이제 6종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야 나 이 화장품 몇 세트만 줘봐 내한테 팔 자신 있어 나는 근데 다단계는 안 한다 이러면서 제가 그 제품을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한 박스에 76,500원인데 네 박스를 사면은 76,500원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박스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박스에 192,000원에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진이 좋잖아요. 76,500원짜리를 막 더블 장사도 더 되는 거는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3개월 동안 그냥 미소를 지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냥 제가 이재열 총장 만나러 가면서 이번에 열 박스죠. 그때 당시에는요 후원수당 계산도 안 했어요. 제가 아니 제가 보니까 이쪽도 30, 이쪽도 30, 제 머리로 30. 또 내가 보니까 나중에 계산을 하니까 이 PV가 딴 사람들 다 논아 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팔 데가 없고 PV가 안 올라오니까 그거를 스폰서들이 다 논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막.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8만 원 한번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아니 나는 가입도 안 했는데 왜 내 통에서 8만 원이 왜 들어와? 8만 천 얼마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재열 총장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누나가 사업하러 오기 전 누나가 제품 가지러 오기 전에 나는 누나 가입을 다 시키고 큰 누나 작은 누나 동생들 다 시키고 조카까지 다 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둘에다가 아들까지 제 우측으로 딱 시켜놨더라고. 세 명을 애들을. 어머나 야 나 다단계 안 한다 그랬지. 난 다단계는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품을 가지러 갈 때마다 노종구 단장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아, 저 동그라미 진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아, 나 지금 싫다니까요. 아, 싫어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아, 이항수 사장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저는 싫다니까요. 저 물건만 팔게요. 그래갖고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진짜로 회원 가입 한 명 안 하고 물건만 팔았어요. 물건만 팔았는데 나중에 변인성 단장이 이항수 사장님 아니 제품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 회원가입을 하나도 안 하세요? 회원가입을 왜 해요? 회원가입하면 싸게 줘야 되잖아요. 저는 장사꾼이에요. 전 아 이거 팔아다가 남아야지. 아예 원가에 갔다가 원가에 주는 게 그건 내가 할 일 없어요? 저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저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6개월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한날 이도구 단장님, 이도구 임페리얼님하고 김현숙 임페리얼님 그때 당시는 거의 초창기니까 그 양반들이 한 국장 정도 됐어요. 그때 저기 수지에 조그만한 센터가 있었어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만들어놓은. 거기 오셔가지고 뭐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자기는 회원가입 친구들하고 네 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들어가고 세 명이 한 명은 나처럼 딱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그 사람은 스케일이 작은가 봐. 6종을 다 낱개로 해가지고 한 개씩 다니면서 15,000원짜리 3만 원에 팔고 다니면 한 7만 원 벌어갖고 나 일당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근데 김현숙 임페리얼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지금은 남지 않지만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자동으로 일어난 매출로다가 나는 수당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주니까 소비자들이 안 쓰는 사람 바보지 다 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항수 사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아? 나 2,500 벌어. 예. 그 소리를 듣는데 뭐야 나는 제품을 엄청나게 팔았는데 물론 나도 돈을 벌었지만은 한계가 온 거예요. 소비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싸게 준다라는 거를 알고 이미 몇 명씩 이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날 보고 나중에는 가까운 친구가 야 해도 너무한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싼 제품을 갖다가 76,500원짜리 192,000원에 야 1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었냐고 날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도둑령이 따로 없구나. 내가 옆에 도둑령을 끼고 다녔구나 이러면서 나는 그게 싸다고 네가 설화수할 때 비싼 화장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거보단 싸다고 너한테 얼마나 소개를 많이 해줬니. 나까지 욕을 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스러워갖고 아 이것도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제가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강의를 듣고 제품은 좋은데 이걸로 사업을 그럼 다단계를 또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다단계를 해도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그때서 제가 이 시스템에 가서 원데이를 가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바빠요. 제가 식자재 납품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 그 사람들이 빨리 안 갖다 주면 배가 불렀구만 딴짓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날 보고 이거나 열심히 하지 안 쓸어갖고 팔아줬더니 제때 갖다 주지도 않는다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는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갔다 온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원데이를 갔지요. 원데이를 가서 들어보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는 혼자서 강의를
하루 종일 한 5시간, 6시간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땀이 퍽퍽 젖어갖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이 없을 때는 유일한 희망이 희망을 갖는 것이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뭐 하나도 응? 사업자로 인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는 막 그러면서 응? 참 가난한 사람들 여기 타보니까는 돈 있는 사람 여기 왔겠어?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생각도 안 해. 근데 눈빛들이 다 뭐 썩었대나 죽었대나 이러면서 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근데 저 양반은 도대체가 무슨 배짱으로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신기한 사람도 다 있네. 저런 CEO가 다단계를 한다고?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날은 세미나를 갔다가 집에로 왔는데요. 그 회장님의 강의가 귓가에 맴돌고 또 우리 이재열 총장님은 이제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누나 막 내가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우리 애터미가 어쩌고 저쩌고 회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된다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된다니까 누나 해보자 막 이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재열 총장님도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유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거래처에 내가 다 돌아서 저기 물건 납품해 줄 테니까 누나 마음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런데 그때 또 가면서 동생이 저는 제가 그 이전에 다단계를 했을 때 이재열 총장님이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무리 꼬셔도 아무도 안 넘어왔어요. 근데 이재열 총장님 처남 있잖아요. 처남. 처남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처남의 부인. 예. 처남의 부인을 갖다 내가 또 꼬셔다가 자석료를 사게 만들었어요. 근데도 이재열 총장님 안 샀어요. 근데 아니 나중에는 누나 가만히 있어도 자석료 주는데 누나가 처치곤란이야 주는데 내가 왜 응? 이거를 사냐고 그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지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하니까 아 너가 안 너라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다단계를 한대니 제품을 싸고 좋고 반응이 좋아요. 또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 아, 될 것도 같고 회장님이 굉장히 진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나는 발을 푹 담그지 않고 살짝만 담그고 제품이나 열심히 팔아다 줘야 되겠다. 동생이라도 성공하게 나는 성공 안 해도 돼. 성공 난 할 자신도 없고 다단계는 내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동생 성공하라고. 동생 성공하면은 진짜 내가 소원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때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제품을 열심히 갖다 팔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길을 열어놓고 애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씩 했는데 맨 그런 거야. 제품이 싸고 좋으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 강의를 맨날 회장님이 하시는 거야. 갈 때마다. 맞아요. 내가 유통을 많이 하고 건강식품도 많이 팔아봤지만은 제가 건강식품 이 공장 같은데 회사 같은데 뭐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때 당시는 카드가 없으니까 건강식품 팔면은 할부 지로. 예. 그러는데 그거를 원가를 얼마에 주냐면요. 원가가 얼마냐면요.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는 거를. 그러면서 세 사람 조를 짜가지고 우리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판매원, 우린 그냥 이제 판매원들이지. 어느 이제 그 대리점의 판매원들이지. 스쿠알렌, 키토산, 이런 거 있잖아요. 원가 2만 5천 원짜리를 갖다 39만 원에 팔으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갖다가 셋이서 가가지고 나는 바람잡이하고 하나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막 하나는 막 뭐 사라고 막 또 꼬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한 두세 개 팔면은요, 나한테 돌아온 거는 2만 5천 원짜리를 사실 39만 원에 팔았는데 몇 개 팔아도요, 저한테 돌아온 건 10만 원 돈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나의 일당이에요. 그래도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걸 팔아놓고요, 저녁에 집에 가면요, 잠이 안 와요. 내일 전화 올까 봐. 반품 받을까 봐. 그 정도로다가. 그런데 또 그게 그런 장사를 이제 제가 그런 걸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밖에서 보면은요, CEO들이 뭐 이렇게 사장들이라든지 유통업계 사장들이라든지 어쨌든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그러지, 내가 중간 역할, 중간에 제품을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이라도 저한테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지 제 이익은 생각 안 해요. 제가 나가서 파는 거.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참 남는 게 없고 불안하고 고생하고 막 힘들게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가 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품은 싸고 좋으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그 얘기가 그때 당시는 또 글로벌 사업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글로벌 사업.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글로벌? 제가 저는 해외 아는 인맥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글로벌 사업 뭐 미국도 나가고 어디도 일본도 나가고 캐나다도 나가고 그때 이미 그 세 나라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어디도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는 글로벌 사업할 주제가 못 되거든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내가 무슨 놈 글로벌 사업을 해. 영어 어디 나가서 혼자 나가서 뭐 진짜 공항도 혼자서 뭐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그럴 정도로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일본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해주고 화장품을 써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놔줘가지고 제가 일본을 갔었고 노종구 단장님하고 또 같이 함께 동승해서 같이 간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요 지금은 소개소개로 지금은 처음에 진짜 한 두세 나라를 제가 거의 진짜 집중해서 케어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 밑에 한 20개 나라, 25개 나라 회원이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예. 네.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애터미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아직 글로벌 시장이 없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진짜 제가 회원이 제 밑에 회원이 5만 명이 넘거든요. 5만 명이 넘는데 제가 몇 명이나 가입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입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서부터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동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동생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나중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 거 내가 뭐 아무것도 망해 먹을 것도 없고 말아 먹을 일도 없고 나 다시는 안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괜찮은 회사 같다 그러면서 너가 성공하고 내가 성공할 일이면은 우리 같이 손잡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저도 난간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나를 칭찬해줘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리더스 클럽에 7년 전에 억대 연봉이 됐더라고요. 7년 전에.
제가 그렇게 힘든 경제적인 자유를 7년 전에 저는 느꼈어요. 애터미에서. 우리 사장님들 코로나 때 3년 동안 다 위기였잖아요.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또 뭐 뭔가 운이 좋아하고 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위기였잖아요. 그때 저는 그 코로나 때 치아 1,500에서 2천만 원의 수당을 저는 꼬박꼬박 밖에 나오지 말아라. 센터도 오지 말아라. 외국도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저는 코로나 때 정말 한 달에 1,500 이상 2천만 원 소득을 받으니까 진짜 내가 평생 내 소원이 경제적인 자유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자유. 남한테 안 빌리러 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떳떳한 엄마가 되는 거.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나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직장 다니던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공장 같은 것도 문 닫고 뭐 회사도 뭐 자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도 인원 줄이고 막 이러면서 뭐 내가 잘 나가 내가 최고야 어? 이런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너 똑똑하고 잘났잖아 옛날에 의시되고 다닐 때 내가 엄청 부러워했거든 근데 지금 나는 네가 불쌍해 죽겠다 그러면서 제가 의시됐어요 진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사업하는데 될 수 있을까? 언제 되겠어? 뭐 1억 하는데 아니 지금 100만 원 벌기도 2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언제 되겠어? 하루아침에 뭐가 응?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내가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은 나는 애터미가 정말 내가 마지막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지. 나중에는 동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누나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힘들 때 둘이 또 하소연하면서 울기도 하고 누나 조금만 참자. 우리 고지가 눈앞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 힘들게 어려울 때는 저는 시스템에 원데이 가는 거를 저는 손꼽았고요. 석세스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센터에 매일 출근하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요 집이 어디냐면요. 저 서울 청량리예요. 청량리. 거기서 하루도 안 빠고 여기 출근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어디 분당 가까운데 뭐 어디 여기 경기도권에 성남에 사는 줄 알아요. 제 출근할 때요. 치아 1시간 반이에요. 그래도 저는 출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힘들 때 시스템 안에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어떤 성공자가 자기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그러고 뭐 환영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저 무대 위에 나도 저렇게 서고 싶다. 저건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못났지만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를 위로를 하고 그래도 나는 사회 경험이 많아 장사도 해보고 응. 많은 사람들 만나서 경험이 많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어 성격도 나는 뭐 느긋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엊그저께 이번 주 석세스에 제 파트너가 태국에서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왔다가 어제 다들 돌아갔거든요. 오는 날도 호텔에 가서 이재열 총장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 석세스 양재에서 나는 끝나고 그이들이 양재로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밤 10시 반에 11시 다 돼서 왔더라고요. 공주에서. 그이들과 만나서 미팅하고 피자 파티를 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피자를 맛있는 피자를 준비해가지고 그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단장님이 목이 세게 그냥 미팅을 해주시고 막 이럴 때 정말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고 뿌듯한 거예요.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스폰서도 없어요. 누가 스폰서예요? 제가 스폰서고 이재열 총장이 스폰서고 노종 단장님 스폰서예요. 제가 뭘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그이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강의를 잘해갖고 뭐 회사 소개를 잘하고 뭐 능숙하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그 파트너들이 태국에서 정말 스폰서도 없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21일 날 저희 아들하고 둘이 태국에 후원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도 어떤 역할을 내가 그분들을 앉혀놓고 어떤 비전을 줘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 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여기 한국에 오지 못한 또 전번에 6월 달에도 한 22명이 왔다 가고 5월 달에도 12명이 왔고 근데 그 외에도 태국에 제 회원이 2만 명이 넘게 있거든요. 거기에 본부장이 2명 있습니다. 제 밑에 파트너인데 그이들에게 진짜 내가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려고 가는 거지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뵈면은 대단하신 분들도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저보다도. 저는 진짜 여기서 보면 지금 나이도 먹었죠. 엊그저께 석세스에서 77세 되신 할머니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막 그분 승급 스피치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분요. 임페리얼 갈 수 있어요. 그분 인도에 회원이 어마어마하대잖아요. 누군가가 씨앗을 거기다 뿌려서 판매사가 몇십 명인지 자기는 모른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개국 이상의 나라에 파트너가 있지만은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들도 많고 저하고 스킨십 한번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밥 한 그릇 사주지 않는 국장들도 많아요. 저는 해외. 국장들도 몇십 명이 있거든요.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무능한 저 같은 사람도 무대에 세우고 내가 뭐 올해만 됐으면 뭐 하겠어요. 수입이 500만 원이나 받고 그럼 제가 뭐 대단하다고 여기 세우겠어요. 1500 이상 낼머리 70인데 연금성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을 1500 이상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여기 무대에 쓸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무대에서 제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자랑. 진짜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과거에 다단계 했던 때 딱 불량자 돼가지고
애터미를 통해서 또 다시 다단계를 시작해서 애터미에서 신용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억대 연봉자가 돼 있고 저는 자식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 있고 저희 아들이 제가 시작할 무렵에 얼마나 저를 반대를 하고 저를 힘들게 했는지요. 제가 화장품 한 세트를 딱 머리맡에 갖다 놓으니까 그때 지하실 단칸방에서 누나들은 둘은 엄마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둘이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5개월 만에 둘이 싹 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해준 것도 없이 시집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니네들은 진짜 부모 잘못 만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시집을 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팔자는 뒷막 팔자라고 남자 만나서 간대. 근데 또 남자들도 다 잘 만났어요. 그런 대로 넓은 집에 시집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때 당시 제가 애터미 하면서도 지하식방에 살면서 아들하고 둘이 살았어요. 화장품을 갖다 놓으니까 아들이 보면서 내가 그 화장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발라보고 박스를 보고 내가 이러니까는 눈치를 채고 뭐라냐면 엄마 이 줘봐.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딱 검색하더니 엄마 이거 다단계 하면서 화장품 세트를 갖다 버려 땅바닥에다 그냥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죠. 아들이 그러는데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또 이상한 짓을 또 시작했나? 너무 아들한테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이거 누가 줬어? 삼촌이. 삼촌까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2년 반을 괴롭힘 당했어요.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가면은 잔소리를 하고 밥도 안 주고 어디를 그렇게 다단계 하느라고 그렇게 아들보다 다단계가 더 중요하냐고 그러고 또 제가 나가려고 그러면요 방에 딱 문을 확 열고 엄마 어디 가? 밥 주고 가 이러면은 정말 제가 그때는 참 이 아들 밥을 주고 내가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세미나 일찍 가야 되잖아요. 저는 청량에서 세미나를 가다 보니까요 저는 판매사도 되기 전에 버스 띄우잖아. 우리 버스. 세미나 가는 버스. 그 우리 동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버스를 제가 그때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아 제가 우리 동네에 버스 새로 저기 뭐 산 지 얼마 안 된 버스가 있어요. 제가 띄울게요. 그래갖고 제가 버스 안내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7시에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종로 가서 태우고 뭐 분당 가서 태우고 응? 그래갖고 가다 가다 태우고 그 다음 분당 오면 9시 몇 분 저 7시 나와가지고 2시간 넘게 있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태우고 저기서 태우고 그래갖고 또 세미나 가서 올 때 또 신간에 내려주고 어디 내려주고 여기 내려주고 또 종로에 내려주고 우리 집 가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2시간을 더 넘게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도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는 그냥 이 분당탑의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모든 거 제가 뭐 누구 태우고 덜 태우고 그런 것도 제가 다 했어요. 아, 뭔 소리 끝내라고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번에 버스 그 안내양을 10년을 제 스스로 했어요. 판매사도 되기 전에. 그러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스피치하고 정말 내 파트너 하나가 지금 본부장이 된 파트너가 서초탑에 추영님이라고 있어요. 그이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진짜 2년 동안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애 하나 나오는데 2년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몇 번 들어가려다가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 이항수 사장님 조그만 기다려 조그만 억울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곧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하는데 보면서 다니는데 제가요 저녁에 추우면 추우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따뜻하게 입고 내일 아침에 종로상가에서 만나자 그러고 하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딱 종로상가에서 기다리면 전화하면은 안 받아요. 꺼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한 사람 그 한 사람 파트너 한 명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수많은 파트너가 있잖아요. 셀 수도 없는 파트너. 그 한 명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파트너가 지금 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진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된다라는 그 법칙이 정말 그 친구가 온다 그래놓고 안 오니까는 가면서도 스피치를 시키는 거예요. 막 훈련시키는지 막 우리 노종 단장님이 시도 때도 없이 스피치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스피치 달인이 됐어요. 좀.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피치도 어쩌다가 하잖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출근해도 시도 때도 없이 스피치를 하고 그래서 스피치를 마이크를 줬는데 막 목이 메어가지고 이 파트너 하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오니까 전화도 안 받아보니까 막 북받쳐가지고 막 이 마이크를 들고 저는 막 퐁퐁퐁 울었어요. 그랬더니 안 시키더라고. 올 때 하라고. 마이크 들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제가 세미나 갔다 오다가 노을이 지잖아요. 6시, 7시 되니까. 그럼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차장 밖으로 노을 위를 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슬픈 거예요. 너무 서글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파트너 하나 데리고 왔다고 스피치 시키고 자랑하고 막 어깨가 우쭐해갖고 근데 저만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2년 가까이 저는 파트너가 없이 다녔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노을이 지는데 그 커튼을 이렇게 제끼고 밖에 노을 쳐다보면서 내 혼자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뭔 얘긴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참지? 어떻게 더 견디지? 이러면서 내가 우울해 있으면 우리 권두수 총장님이 이 주머니 아껴놨던 저는 해모임도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껴놨던 해모임 한 표 이렇게 쭉 빼주면서 이양수 사장 힘내! 막 이러면은 그럴 때 같이 하는 분들이 스폰서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을 냈고 진짜 누군가와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스폰서님들 진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제가 능력 없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막 수지가 뭐니까 종로상가에 그 남해 센터에 고객 한번 모시고 오면은 아, 또 이양숙 사장님 같은 사람 모시고 왔네 또 막 이러면서 있잖아. 우리 권두수 스폰서님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 좀 똘똘한 사람 좀 젊은 사람 좀 데리고 와. 더 나은 사람 막 없어요. 뭐 제가 그런데 뭐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막 그래도 저는 스폰서님이요. 그렇게 먼 데서 거기까지 와 가지고 미팅해 주고 그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은 뭐예요? 스폰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스폰서님 모시고 와서 그 밑에 9일간 거기 가서 고기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스폰서님한테 밥 안 얻어먹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 스폰서님 만나면 지금도 밥 사드려요. 거의 그런 편이에요. 제가 정말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그나마 이렇게 걱정 없이 노후 준비도 다 해놓고 자식들 뒷바라지 자식들 노후까지 손자들 잘 키울 생각만 해라.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가면서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애터미를 만나서. 우리 사장님들 저보다 못하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애터미를 꼭 붙드세요. 애터미는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을 해줘요. 내가 하다가 국장 돼가지고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벌면은 그거 나중에 내가 뭐 만약에 아프거나 뭐 일 못하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연금성 소득을. 네가 이거 승계 받았어. 니 코드로 하고 해라. 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해서 봐요. 우리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 애들이 더 힘든데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세미나 갔다 오다 그 얘기했어요. 아들, 야 우리 애터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엄마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나는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하든 택배를 하든 뭐 응? 하겠지요. 야 나는 못할 것 같으냐? 몰라요. 엄마는 뭐 그래도 아직도 어디 노점에서 장사를 하든지 요양원 가서 어디 저기 뭐야 도우미를 하든지 하겠죠. 엄마가 건강하다면. 그 소리를 듣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진짜.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애터미를 안 했으면.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나는 당당한 우리 동네 가서도요. 만나자.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나만 그 얘기예요. 다른 친구들 그 얘기 못해요. 서너 명 만나면 밥값도 커피값도 함부로 못 쓰거든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정도는 그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정말 아 진짜 그 친구들은요 저한테 향수가 이렇게 안 부릅니다. 동네에서 우리 본부장님 왜요? 그 사람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우리 본부장님 아이고 본부장님 항상 이래요. 내가 그 이들한테 베푸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아 그걸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니 지금은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너는 될 줄 알았어. 그때는요 제품도 안 팔아줬어요. 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집에 뭐 있나 하고 카다록 좀 가져와봐. 그래갖고 제품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아직도 돈을 그렇게 번다면서 물건 안 팔아도 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나한테 이제 소비자로 있던 사람들.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남아 있을 때까지는 팔 거야. 내가. 나는 애터미에서 나를 이만큼 성공시켜주고 돈을 주는데 내가 내 사명이야. 물건 파는 거는 물건 전달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주면 다 해. 내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제품 전달을 해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야 니네 회사 가서 제품 좀 팔아와 막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는 오늘도 엄마 해모임 네 박스 주문 받았어. 애들도 그냥 우리 손자 손녀들도 그래요. 엄마가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이상한 거 사면 나한테 일러요.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가 애터미 하는데 왜 애터미에도 샴푸 있잖아요. 마트 가서 샀대요. 나는 애터미 거 쓸 거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손자 손녀들이. 우리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너 보면은 참 애들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애들 보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최고 우리 외할머니가 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애들한테 뭔가 베풀지 않으면 최고 소리 하겠어요? 제가 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최고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럴 때 애들 귀 키워주면서 니네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가 니네들 뒷바라지 다 해줄게 내가 막. 그러면은 예 할머니 최고.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이양숙이도 어쩌다가 애터미를 잘 알아보고 응? 열심히 해가지고 저 그냥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면 한 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절대로 해외 다니면서 막 에스칼레이터 저가항공 타느라고 경유해서 막 몇 번 경유해서 가다가 인도네시아 바텀을 갔는데 36시간 만에 거기 도착한 거 알아요? 그리고 막 에스카레이터에서 막 박스 막 이런 거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뭐 물건이 뒤집어져가지고 보니까 저 밑에 허브대 있잖아요. 생리대. 그게 저 밑에 굴러다니. 주소 오라고 나 올라가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도 있었고, 늦게 들어가서 비행기 문도 내가 마지막으로 닫고 들어간 적도 있고, 막 그런 진짜 사연이 많아요. 진짜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제 인생에 진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웠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요. 근데 밖에서 돈 몇 푼 벌려는 거 더 힘들어요. 내가 엄청난 힘든 일도 해가지고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열이 팔팔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내 몸에 막 버거운 일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정말 이럴 때는 죽고 싶은 정도로다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터미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애터미를 해오면서 지금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주저리 그냥 제가 뭐 순서도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그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장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애터미에서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